지난번에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이어가지고 그 일부를 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남과 북이 인식하는 돈에 대한 개념을 다뤘었는데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사람 밥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쓰셨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밥이 하나도 없어서 다 굶어 죽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조차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혼자서 굶느냐 여러 명과 같이 굶느냐는 좀 차원이 달라요. 너무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제 행복 연구를 보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관계라고 나오죠. 네. 공동체 관계. 또 인간사의 모든 행불행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관계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뭐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즐겁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한국인들이 제일 힘든 것도 이제 유모 씨 뭐 이런 정모 씨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네. 뭐 그 산 때문에 힘들고 바다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인간관계가 좋고 공동체가 건전하면 기본적으로 행복해요, 사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개념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책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죠. 네. 정말 재밌는 책이거든요. 재밌는 주제 하나만 요거 좀 얘기를 할게요. 폭언과 폭력. 폭언과 폭력, 남과 북 누가 더 예민할까? 요렇게 소제목으로 재밌는 네.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흔히 북한이 상하 위계 질서가 훨씬 더 강력하고 그런 체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의 사회관계, 폭언과 폭력을 대하는 자세, 네. 태도 어떻게 좀 드러났는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개성공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오랫동안 남과 북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개성공단 이제 남쪽 관리자들이 북쪽 노동자들한테 남쪽에서 하던 습관대로 야 이 똥강아지야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추방입니다. 그 사람이 아, 그 말을 한 사람이요? 네. 추방 나옵니다. 그 폭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한 기업주가 술집에서 서비스하는 여성 북에선 봉사원이라고 합니다. 그 명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고서 이름을 부른 거예요. 뭐뭐뭐야. 남쪽에서 하던 습관대로 나이도 어리고 자기 많고 하니까. 반말로. 네. 누구야 하고 부른 네.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여성 봉사원이 서비스를 거부하고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추방당할 뻔한 일을 겨우 넘기고 사과하고 곤욕을 치렀다. 이런 그런 사례들이. 사례가 나오고. 또 개성공단 관리기관에서 자동차 기술 정비 관련 업무를 했던 이 관리자가 있어요. 몇 년간 있었던 분이죠. 사소한 욕은 물론이고 이름 부르는 것도 북쪽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기록을 남기면서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한 살 어린 정비원 이름을 무심코 불렀다가 문제 제기를 당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욕도 잘하는데 원래 무심코 욕을 했다가 야 이 새끼야 뭐 이랬나 봐요. 그리고 바로 옆 사람이 문제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욕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폭언하고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거 있죠. 도제 문화라고 있죠 남쪽에. 도제 문화라고 기술 배울 때 그 뭐 나는 스패너로 맞아가면서 배웠다 망치로 맞아가면서 배웠다 네. 그래서 기술 가르칠 때 이렇게 네. 막 때리고 이런 게 있어요 도제식으로 이 시키 뭐 이제 머리 박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윗사람이 최고 그 사람 그대로 그러니까 해야 쉽게 하면 공권적 위계질서예요 네. 그게 우리 한국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북쪽 노동자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 가르칠 때 왠지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느꼈는데 난리 난 거예요. 오히려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뭐냐 한 또 이제 관리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의 노동자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한국의 폭력적 기업 문화를 되돌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라면 우리 사회나 기업에는 여전히 봉건적이고 폭력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데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북측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면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쪽엔 그런 문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쪽 사람들이 1년 생각하기에는 거의 욕도 많이 하고 뭐 맨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몽둥이 알겠습니다 할 것 같고 해죽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이 사람들이 가서 겪은 것은 욕설도 하면 안 되고 더 존중적인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또 도제식으로 네. 이렇게 망치로 한 대씩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것도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문화가 좀 폭력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익숙하죠 그런 게. 우리는 익숙하죠. 이거 난리는 이런 거. 거 뭐. 열받긴 하지만 익숙하죠. 네, 뭐 서류철에 이마 찍히는 거. 서류철에 이마. 그렇지.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새. 아 요새 아닌가? 올라갈수록 심해요. 네. 어쨌든 북도 북한도 이제 개성공단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또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데, 그냥 사실관계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중국도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네. 한국 사람들은 중국 가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 운전을 할 때 그 회사 CEO 차로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CEO 하고 운전사. 그럼 가다가 서서 담배 한 대 피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둘이서 불 서로 붙여주면서 맞담배질 하면서 대화해요. 친구처럼. 그 장면을 보면 남쪽 사람도 충격받죠. 어떻게 감히 운전기사 따위가 네. 우리는 딱 이렇게 피고 여기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망보고 이럴 것 같은데 숨어서 피든가 윤성이가 충격받을 문화네 정윤성이 좌파 동지들이 많다고 근데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수평적 관계를 보고선 상당히 놀랬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자본주의화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한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평등하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운전사면 뭐 노하고 뭐 내가 머리 숙여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쪽 같은 게. 운전사와 사장이라는 직업으로 계급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평등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북쪽이 왜 이런 분위기가 있냐면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기업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주가 있잖아요. 고용주. 네. 근데 북쪽 사람들은 이 고용주라는 게 없어요. 없죠. 사회주의 나라니까요. 네, 고용 개념이 없어요. 고용 개념. 그 이해를 못해요. 그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고용, 피고용 이 관계를 모르고 임금이란 말을 몰라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공무원이잖아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사람들은 관리자도 국가에서 임명한 공무원, 노동자도 국가에서 임명한 공무원, 똑같다는 거죠. 평등하다. 이런 의식이 지배적이라서 또 그렇다고 또 그 위에 있는 관리자, 지배인이 밑에 있는 직원을 자를 수도 없어요. 권한이 없네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네. 국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못 자릅니다. 아 그러면 대들기 좋겠다. 그렇죠. 대들기 좋아요. 네. 그래서 네가 날 자를 것도 아닌데 뭐. 그렇죠. 자기 주장하기 좋겠다. 아 대들기가 아니죠. 아, 결정적 부의 불공정에 의견을 낼 수 있겠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잘려도 생존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렇네요. 그 국가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불안이 없다. 잘려도 이상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놀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르지도 못하지만 생활 조건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관계의 평등 수준이 아무래도 사회주의 나라들이 높다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 소비에트 러시아도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1930년대부터 계속 평등주의 정책을 피거든요. 무서운 정도로. 어느 정도까지 세게 평등주의 정책을 피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98%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면 980만 원 세금을 걷는 거죠. 미국 95%.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긁어내는 거죠. 야 내놔 내놔. 그래서 서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래서 평등 수준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 시기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자본주의가 제일 잘 나갔던 시기. 오히려 경제가 잘 돌아갔군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서민들한테 그렇게 나눠주니까 평등 수준 높아지니까 인간관계 좋아지죠. 그 다음에 소비력이 있으니까 물건을 많이 사니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자본주의가 잘 나간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얘네들이 왜 그런 정책을 폈느냐, 자본가들이 그 당시에. 사회주의가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잠식할까봐 네. 들어와서. 그리고 사회주의가 제일 많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평등이죠. 평등이에요, 평등.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딴 거는 몰라도 평등에 있어서는 사회주의한테 좀 밀려.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이 엄청 의식을 한 거예요. 평등주의를. 그러니까 우리도 사회주의만큼 평등할 수 있다. 어? 봐라, 이 부자들 세금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복지정책 만들고 뭐 괜찮지? 꼭 사회주의 안 해도 되지?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평등 수준이 계속 올라갔었다가 자본주의 쪽에서도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진 다음에 이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주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경쟁이 끝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는 신자유주의다 그래가지고 다시 최고세율 다 없애고 세금 부자들한테 세금 안 걷고 서민들 이렇게 쭉쭉 빨아가지고 격차를 쫙 벌린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불평등이 엄청 심해진 거죠. 네. 중학교 때 배운 신자유주의가 오늘 지금 너무 정확히 이해가 됐는데 네. 왜 나타났는지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 불평등이 이렇게 심해졌다. 왜 더 나쁜지. 한국 인간관계도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주의는 다른 거는 자본주의한테 조금 뒤처질 수 있을지 몰라도 평등 수준만큼은 높은 건 확실하다. 옛날에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네. 그렇겠네요. 중국도 그렇고. 알겠습니다.